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본선 조추첨이 있는 곳이 독일 라이프치히 월드컵 조추첨 장소였는데, 거기에 이 마티아스 블룸이라는 31살 먹은 청년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통에서 조추첨하고 버린 그 나라 이름이 적힌 쪽지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청소해서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이걸 가져가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역사적인 순간이 그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인터넷 이베이 경매에다가 독일 거를 한번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이게 막 경매가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1만 125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1340만 원에 그 한 장이 낙찰이 된 거예요. 랄프라는 사람이 이걸 사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올릴 게 잉글랜드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궁금하고 또 이것을 자기네들이 구입하고 싶어가지고 접속을 한순간에 15,000명이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청소하는, 쓰레기 청소하는 청년이 지금 32장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한 장이 1350만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참 인간들이 이상하죠. 그 종이, 아니, 프린트해서 뭐 저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잉글랜드 하는 거 프린트하면 되지. 왜 그것을 그렇게 귀중히 여길까요? 저는요, 그거 1,000원 준다고 해도 안 삽니다.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가 한 젊은이의 인생과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버려진 것, 남이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 가치 없는 폐기물을 자기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고 또 별 특별한 의미를 안 두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이죠, 배다른 형인 암논 왕자를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외국으로. 뭐 살인자니까 잡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도망간 아들 잡을 수도 없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립고 애가 타고 있을 때 요압 장군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은 그 어머니가 애통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는데 살인한 큰아들도 죽이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부인데 내 인생에 남은 숯불이 꺼지니까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다윗이 왕의 권위를 두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 아들 죽지 않게 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여자가 정색을 하고 다윗에게 왕이 왜 죄인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내 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면서 당신 아들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냐는 거예요. 왜 내게 적용하는 것과 당신에게 적용하는 판결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도 왕자님도 데리고 와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아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죄 아닌 죄가 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죄인 같은 그런 어떤 언급을 하거든요. 한번 13절 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 말씀을 하셔서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아들 절대 죽지 않게 하겠다고 그 두고 아이에게 말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은 죄 있는 사람같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에게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이 두고아 여인이 볼 때 자기의 백성에게 행하는 것과 자기 아들에게 행한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 어머니를 위한 조치와 자기 자신, 압살롬이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판결하는 자로서 대상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면 그거 재판 잘못하는 겁니다. 왕이 왜 죄 있는 사람같이 행동을 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별로 무심코 그냥 넘어가는 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중에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인이 자기에게 와서 상담할 때 대부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죄 사함받았다, 이제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새 출발을 해라, 용기를 주고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죄를 범하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아주 냉혹합니다. 아주 못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책을 하고, 나 같은 인간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교회 안 가는 게 아마 교회 도움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자학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나만 그러나? 참 이상해. 설교를 할 때마다 아, 참 나만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요 많은 이제 죄 때문에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상담할 때요 정말 저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전하고요 정말 자유케 하고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더구나 그 지은 죄가 그의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회복시키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는 맨날 아주 극으로 치달아요. 언제 목사를 그만둘까? 나 같은 인간이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제 자신에 대해서 미래를 닫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는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들이 그래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줄 때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이 실패하고 자기가 아파할 때는 그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왜 죄인 같은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상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희망을 준 것처럼 당신이 지금 절망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당신을 용납할 줄 알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지 죄책감과 상처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벌들 없다고 좌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그런 소망을 주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이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왕위와 내 생명을 걸고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지 않았느냐. 너 그것은 공의를 깨뜨린 것이 될 수 있고 왕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한 여인의 소망의 줄을 끊지 않고 희망을 주지 않았냐. 그러고 보니까 너 참 훌륭하다. 그런데 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니? 너 정말 훌륭한 거야. 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보니까 너 내게 용서받을 만하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열등감이나 자기 멸시에 빠지지 말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라. 너의 작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게. 너가 그녀에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할게.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치유하면서 자신은 죄책감으로 자기를 멍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죄 아닌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동일한 복음의 원리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다윗이 베푼 작은 사랑을 정말 마음대로 확대시키고 정말 귀하게 여기어서 다윗을 그 행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다윗이 드고아 여인의 그 살인한 아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행위들을 심판하지 않고요, 다윗의 행위들을 심판하지 않고 다윗이 다른 죄인인 그 두고아 여인의 아들을 대하는 방식대로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가치를 두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착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두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줄 알고 괴로워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기준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나서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전혀 다른 차원의 심판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를 풀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요, 죄값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러면 나의 죄도 보혈의 능력을 없앴고 그의 죄도 없앴고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없앴어요. 그럼 우리가 행한 죄의 문제로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그걸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고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심판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압살롬의 행위나 다윗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드고아 여인의 아들을 행한 대로 갚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압살롬을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너희가 잘못한 죄악된 행위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또 다른 방정식을 하나 내놓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의 행위로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모든 결정권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대로 내몰 수도 있고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하는 대로 몰 수도 있다. 그건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만 안 하면 비판과 전혀 없는 상관이 없는 세계 속에 우리는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로 대한다는 거예요. 드고아 여인의 아들의 행위를 율법으로 심판하면 죽어요, 그 아들은. 그런데 율법을 초월해서 은혜로 대하면은 그에게 살 길이 있는데 다윗이 그걸 선택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심판의 기준으로 주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보세요. 우리 잘못이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아요? 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요?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잘못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거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날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 베일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용서하는 자가 가장 많이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대로 우리가 대우를 받게 되죠. 근데 왜 이런 세계가 열릴까? 아니,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는 것보다는 인자하심으로 긍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아주 독특한 차원의 질서가 새로 생기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여기 그 12절 10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을까요? 예? 우리 행한 대로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인자함이 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보면요, 드고아 여인이 자기 큰아들을 볼 때 피해자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잖아요. 큰아들이 둘째들 쳐 죽였는데 그 큰아들을 볼 때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그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부모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러니까 이 드고아 여인의 마음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으로 압살롬을 지금 보고 있는 게, 분명히 저놈이 내 아들 암논 왕자를 살해했고 왕세자를 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계속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도말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 위해서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드고아 여인이 가장 자기의 큰 상처를 준 자기 아들을 죽인 큰아들을 살려달라고 왕에게까지 가서 외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숯불을 사람들이 꺼뜨리려고 하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판을 면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심판을 받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현재의 굴레가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나님께 대하여는 회개를 통하여 온다. 여러분, 이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현재의 굴레가 된다는데,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내 원수, 용서 못할 사람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오늘 삶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 못하면 왜 내가 괴롭냐면 분하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도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내 자신을 비판을 받는 자리로 놓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증오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인간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말은 내가 피해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은 난 또 가해자이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인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회개할 게 많은 죄인이니까 나도. 그것을 폴 틸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순간순간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향한 용서가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링컨 같이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같이 한번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책상 위에 써붙이세요. 나는 매일 용서하면서 살겠다. 그것이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헤아리냐가 내 자신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진리가 이거예요. 결국은 남 이야기 하는 것이 내 운명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남 이야기가 자기 운명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데 그 비난하는 내용인 자기를 비난하는 내용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데 그건 나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돼요.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인식을 못해요.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 보지 못하고 슬픔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거나 또는 어떨 때는 증오에 함몰되어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치가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지금 요압 장군이 드고와 여인을 보내서 혼자 사는 쇼를 뭐라 하죠?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연극을 하게 하는 거예요. 1인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를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 요압 장군이 뮤지컬 데리고 갈 거예요, 뮤지컬. 아니면 그 드라마를 좀 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자기가 주인공하고 전혀 안 닮았는데, 경제적인 수준도 완전히 다른데, 괜히 막 주인공처럼 아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 며느리들은 드라마 속에 나온 시어머니를 보면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막 분노에 치를 떨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자기 아픔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거든요. 시어머니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격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자기를 보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그 치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햄릿도 보면은 소설 속에 또 그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루제로 레온 카발로에어가 작곡한 오페라가 있죠. 팔리아치. 팔리아치를 보면은 한 극단에 코미디아라는 극단이에요. 거기에 그 단장인 그 사람이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주위 상황이 그래요. 아내가 하는 말이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대중을 위해서 이제 극을 하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극에 나오는 그 아내가 하는 대사가 그 현실하고 똑같은 게 딱 부닥치는 순간 분해가지고 자기는 연극은 연극대로 하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연극 속에서 자기의 모습과 자기 아내의 불륜이 보이니까 연극을 하는 중에 진짜로 너 솔직하게 말해 그러면서 너무 리얼하게 칼을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관객들이 와 연기 잘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모르죠. 관객은 찔러서 죽여요. 그 자리에서 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관객들이 이게 헷갈리죠. 지금 저 진짜 죽은 걸까? 진짜 같은데?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 아내의 정부가 뛰쳐나서 말리려고 하니까 이놈이 하면서 이제 그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살인사건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현실과 그 드라마가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판타지를 느끼고 거기에서 굉장한 어떤 그 진리들을 발견하고 일어나 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만화를 보는데 만화의 캐릭터가 튀어나오고 주만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막 그런 형식이죠. 근데 이게 원형이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다윗에게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 권력에 아주 정점이 있을 때는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는데도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 옆집에 부유한 사람이 그 양 뺏어서 딸같이 키운 그 양을 잡아먹었다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갖고 그놈 죽여야 된다고 막 화를 내니까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서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저놈 죽이셔 했는데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자, 드고와 여인의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서 다윗이
그 용서하고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드고아 여인의 아들을 살려야 된다, 내가 보호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판결이, 그렇게 남 이야기한 것이, 남을 재판한 것이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을. 상황을 바꿔봅시다. 다윗이 마음이 강팍하고 분해가지고 그런 나쁜 놈을 죽여야 된다고, 당신이 아무리 과부이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살인한 건데, 나라의 법이 있는 건데 정의를 행해야지, 왕인 나한테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느냐, 그럼 내 자리는 뭐가 되겠냐, 내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냐,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지, 여봐라 이 여인의 그 큰아들 잡아다가 당장에 목을 베라 하면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여인의 아들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압살롬을 잡아와서 죽여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압살롬에게 희망이 없고 다윗에게는 소망이 끊어지는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성경은 이걸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옆에 있는 친구한테 대접 잘 받고 싶으면 그 친구를 대접하라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야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을 받고 싶은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목소리의 기도도 있지만 행동의 기도가 더 커요. 더 웅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놓고 다른 사람 도와달라 할 때 안 도와주면, 행동으로 안 도와주면 하나님 나 도와주지 마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드고아 여인 아들에게 대접을 하죠. 죄인인데 불쌍히 여기고 살려준 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 이야기가 놀랍게도 자기 이야기가 돼요. 자기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요, 성경 전체로 관통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거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오죠, 왕에게.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한 사람이 매일 일당을 모아서 60만 년을 모으면, 뭐 쓰지도 않고 60만 년 그렇게 모으면 1만 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게 빚을 졌어요. 그랬더니 왕이 갚아라 그랬더니 내가 다 갚으리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뭐라 하냐면은, 저를 불쌍히 여겨서 더 탕감해 준다 그랬어요. 그 왜 불쌍히 여기냐면 제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건 60만 년 동안 지가 살 수도 없고 자자선선 다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갚으리다 하는 거 보니까 쟤는 너무 멍청해 갖고, 너무 수준 이하해 갖고 그냥 불쌍하다, 아니 없던 걸로 하자, 니한테 받아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나죠. 동관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백 데나리온을, 백일치 일당을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너 안 감으면, 홀이라도 안 감으면 널 못 나와서 감옥에 쳐놔버렸어. 내가 다 갚을게 갚을게 하는데도 그거 갚을 수 있잖아요, 세 달 월급이면. 근데 꺼내주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서 감옥에 쳐놔버렸어요.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일렀어요. 왕이 와서 다시 호출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네 동관을 감옥에 쳐놓은 것처럼 나도 너를 감옥에 쳤는데 너가 홀이라도 갚기 전에 거기서 못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이 1만 달러한테 빚진 사람이 영원히 감옥에 가고 용서 못 받은 이유는 1만 달란트를 안 갚아서가 아니라 백단내리온 자기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걸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 인간을 용서해야 된단 말인가 그러면. 그죠? 결국은 그거예요. 용서 안 하면 안 돼요. 같이 지옥 가요. 용서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게 복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의 대원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캬, 용서를 받아내야겠다. 그놈 내가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 해봤자 여러분 인생만 낭비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고 용서하면 그도 인간인데 그도 죄짐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다 갚으실 텐데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심판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있죠. 그리고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당당하게 두고와 여인의 아들의 죄를 정죄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왕의 자리에 분명히 앉아있고 심판 자리에 앉아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죄인의 자리예요. 그가 한 선언이 그의 운명이 되니까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을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나쁜 놈 살인한 놈 당장 잡아라 하면 자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중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드고아 여인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그런 거죠.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내 자신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주신 게 뭐냐면 새 계명을 준 거예요. 서로 뭐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계명의 문제예요. 어기면 죽어요. 지금 두고와 여인의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 또 왕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겠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아들도 죽고 왕자도 죽고 다윗도 못 살아요. 괴로워서 암논도 죽었는데 앞사람 또 죽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다는 것은 헌 계명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대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새 계명이 중요합니까? 옛 계약서가 유효합니까? 새 계약서가 유효합니까? 계약을 새로 체결했는데 옛 계약서 아무리 갖고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옛 계명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 그래서 365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365가지, 248, 248가지의 꼭 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613개의 장로 유전으로 구약 전체를 정리해서 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축약해서 10계명이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계명을 다 옛 계명으로 치고 새 계명을 줬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면 잘하는 거고 사랑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새 계명을 어긴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했어요. 도적질했어요. 그거 여러분 죄입니까? 죄로 생각하죠. 심각한 죄죠. 그런데
사랑 안 했어요. 미워했어요. 어느 게 더 심각한 죄예요? 어느 게 더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옛계명에 속한 것보다 새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대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거는 스스로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기독교인으로서 아직 첫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필수 항목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세계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일관성 있는 산상보훈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띄었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예수님의 제자인 걸 입증하는 건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너희 중에 능력을 행하고 교회 훌륭한 일을 하면 내 제자다. 설교를 잘하면 내 제자다. 또는 여러분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거나 기독교 교리를 복음을 확실하게 주장했거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거나 그러면 내 제자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지만 예수님 말씀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안전하게 지키든 교회를 많이 하든 봉사든 찬양을 잘하든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에도 똑같은 계명을 다시 한번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이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예요. 유일한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아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다르면 그것 죄예요. 네. 사랑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심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더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 심판할 때는 내 행한 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비평하는 거, 말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를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복음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들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에 어쩌면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무거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인자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잔인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혹독하고 내게는 너무나 관용이 많았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용서하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함으로 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롭게 해주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 같은 태도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남은 생에 그렇게 오직 주의 복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만해서 자유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새 사람에 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치 있게 선택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받으며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